졸업식이 몰려있는 2월이지만 상인들은 울상입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됐는데요. 시장 타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권유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안양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날, 차에서 내린 학생들이 홀로 교문으로 들어섭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조차 학교 안으로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졸업식이 대거 축소 또는 취소되다 보니 대목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. 우리가 파는 게 10개 팔자가 하나밖에 못 팔아. 어제 갔나 하나 팔고 왔어. 이 학생들은 안 사거든. 사와 단두 개. 근데 학부용을 못 나오게 입으니까 안 되지. 최근 군포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업종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. 특히 면역력에 취약한 아이들이 주로 찾는 놀이방은 임시 휴업 대상 1순위입니다. 100이라고 치면은 100분의 1밖에 안 온다고 봐야 되죠. 그래서 지금 뭐 월세 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 거에 뭐 메꿀 수 있는 부분의 10%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문을 닫는 게 저희한테 오히려 그냥 효과적인 거죠. 저희는. 시에서 준비한 전시회와 음악회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. 전시실은 오는 9일까지 휴가 내 들어갔고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음악회의 취소 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주 예상 관객이 한 700에서 800명 정도 예상됐었는데 그 인원들을 제가 뭐 안전상 취소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계속되면서 시장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.